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제가 이 알피니온 E15 새로운 신행 장비에서 동영상을 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초음파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 5월 26일입니다. 예, 오늘의 정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는 55세 여자분에서 담낭 수술 후에 그 집이 포사 담낭화의 그 초음파 영상하고 그 다음에 간의 당간을 스크리닝하는 초음파 검사 기법과 영상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1년 전에 발생한 간헐적인 상복부 둔통을 주소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병력상 3년 전에 그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혹시 복통이 담낭 수술 후에 다른 뭐 담석의 재발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합병증이 있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전에 이 환자는 상부 소화과 내시경에서는 위험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이 초음파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초음파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안체현상에서 그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모델을 대상으로 상복부 초음파 스캔을 합니다. 상복부 중에는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스캔을 강의하고 실습을 병행해서 선생님들이 초음파의 그 스캔법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참가비는 1일당 43만이고 참가 선생님에게서는 초음파 교육용 CD를 증여합니다. 지금 6월 4일 5일 요리 연휴가 돼가 제가 서울에 가서 강의와 실습을 하는데 지금 5, 6일은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4일날 한 자리만 남았습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초음파 개인 교습을 받으실 분은 빨리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고 종단상이죠. 리버가 이렇게 간이 있습니다. 간이 있고 이쪽이 하트가 되고 아울터입니다. 이 스토막이 조금 가스가 디스텐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릎을 약간 이제 리버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임피리얼 베나 카바 리가멘텀 베노스 S1이고 레프트 헤파티 페인입니다. 이 부분이 S2, S3, 여기 S1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브 엘렉트로브의 엔드가 되고 레프트 포탈빈이 운비리칼 포셔 여기 라테랄 포탈빈의 라테랄 세그멘트 슈페리어죠. P2가 됩니다. 이쪽이 리가멘텀 베노스입니다. 이쪽이 S1, S2, S3, 이쪽이 S4가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우측 늑궁화 스캔입니다. 이 포탈 베인이 되죠.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여기에 보이는 것이 메인 로발 피슈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인트라파티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맹서브 코스탈 스캔이죠. 양 포탈빈이 만나는 부분이고 여기 인트라파틱 바일닥터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집이 있는 집이 포사 부분입니다. 콜레식 텍톰이 있기 때문에 집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트라파틱 바일닥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집이 포사죠. 정상적으로 집이 있는 부분은 담낭이 수술했기 때문에 집 포사의 패스 디어큐뮬레이션 돼서 고액화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트 헤파틱 빈, 라이트 포탈 빈이죠. 라이트 리버의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로 라이트 헤파틱 빈이 디바이드하고 있습니다. 전파상에는 뭐 라이트 헤파틱 빈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포탈 빈, 레프트 포탈 빈이죠. 라이트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 다 정상입니다. 보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 헤파틱 페인, 미들 헤파틱 페인, 라이트 포털의 안테리얼 임피리얼 되죠. 이 부분에 5번이고 여기 8번이 있죠. 예, 8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상이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골라가는 상이죠. 오블라이스겐입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 했습니다. 포탈 베인 이쪽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의 단축상이 되고 프록시마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 디스탈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지요. 바일 닥터입니다. 자, 이걸 조금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받는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근위부 간의 단관이 쭉 내려가가 여기 시스틱 닥터입니다. 시스틱 닥터하고 CHD 코먼 헤파틱 닥터 만나면 여기에서부터 코먼 바일 닥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상이죠.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시스틱 닥터 코먼 헤파틱 닥터 제가 코먼 바일 닥터가 쭉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래서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리브에서부터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를 찾아가 쭉 밑으로 트레이싱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포탈빈 인트라포탈빈의 포탈빈 안테리 슈페리고 그 뒤쪽에 배척 쪽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가 보입니다. 요때는 프로브의 각도가 한 4시 정도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요렇게 이제 포탈 베인이 있고 여기 리브의 하이눔 쪽 있죠. 요렇게 인트라 바일 닥터가 쭉 내려오면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가 되게 됩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는 이제 포탈 베인 앞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포스테리얼 쪽입니다. 리브의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얼인데 이쪽이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이쪽은 포스테리얼 임피리얼 됩니다. 횡경막 쪽이 슈페리얼 프로브 쪽은 임피리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판크레아스죠. 심하부 횡단사입니다. SMA, 아울타, SMV, 스프레니페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 바디 부분이죠. 바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디 테일을 보려면 조금 프로브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브라이크 스캔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프레니 베인이 보이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종단사입니다. 아브도멘 아울타 SME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고 이쪽이 스톰막입니다. 예, 판크레아스 바디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프트 키드니죠. 레프트 키드니 장치에서 이쪽이 업보고 로고 이쪽이 스프린 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이죠. 이상은 없습니다. 요거는 스프린이 되겠습니다. 스프린 하이룸입니다. 스프린 요 릉에 ES 아티팩트가 생기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스프린이 베인 주위에 요 제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하복 횡단사입니다. 유린더리 브레드고 이쪽은 유트러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복부 종단사입니다. 유린더리 브레드고 이쪽이 유트러스 됩니다.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복부를 쭉 한번 다 보셨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요소부터입니다. 쭉 여기에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에서 요 보이죠. 쭉 내려 하이룸처로 내려옵니다. 포탈빈 위쪽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여기에는 시스틱 닥터 만나죠. 네, 만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트레이싱을
CBD 끝까지 트레이싱 하게 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리프레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익스트라파티, 인트라파티 바일드 뜨고 이쪽은 하일룸이죠. 하일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일룸 쪽에 예. 하일룸 쪽에 이런거 보십시오. 여기 포탈빈이고 하일룸 쪽에서는 이렇게 CBD가 익스트라 바일닥터 이런거 보이고 요거는 판크레아스 쪽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포탈빈,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CHD고 이쪽이 시스틱 닥트 합체가 커먼 바일 닥트가 됩니다. 이건 포탈빈, 이쪽에 튜블라스트 닥트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바일 닥트가 됩니다. 이는 바일 닥트 이렇게 와가 니로고 이건 포탈빈이 포탈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했기 때문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조금 딜라테이션이 되어 관찰이 보다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담낭 수술에는 환자의 바일 닥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한번 트레이싱 해봤고 그 다음에 GB 콜레시스텍토미 있는 부분에 GB 포사일의 패시 어큐뮬레이션 부분을 관찰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